일단 뭐 훈련에 온 과정은 최대한 정말 선수답게 정말 선수처럼 또 선수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네,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체육관에 정말 하루에 7시간, 8시간, 10시간 계속 있으면서 훈련하고 네, 준비를 해왔고요. 훈련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프로 선수로서 데뷔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선수들이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. 매일 실전처럼 케이지 위에서 스파링하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또 정말 체력의 그 한계점까지 한번 뛰어넘어 갔다 오도록 훈련을 하고 그런 걸 뭐 옆에서 봤지만 직접 경험하고 준비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. 네. 몇 번이나 막 중간에 이거 포기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온 과정을 겪었고요. 그래서 더 이번 그 경기에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만에 하나 홍건 선수의 실력에 의심 가는 분이 계신다면 직접 스파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네. 제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저랑 스파링을 해줬거든요. 정말 실제로 저를 많이 때리기도 했고 많이 맞아주기도 했고 근데 하면서 저는 정말 야 저랑 이제 체급으로만 쳐도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인데 와 이 선수 이 나보다 체급이 한참 낮고 나보다 어떻게 보면 여잔데도 내가 정말 실제로 하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실력 면에서는 남을 할 데가 없는 근데 정말 탑클래스의 여성 파이터가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네, 그래서 이번 격투기 도전하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많이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과연 내가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잘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게 된 기회였었거든요. 근데 이 도전을 해서 해내고 났을 때 내가 참 즐겁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체중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늘 이제 80kg 이상, 82kg 3kg 정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최근에 한 제 목표 체중치의 절반 정도까지 다가와서 그 체중으로 유지하고 있고요. 이제 본격적인 체중 감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식단 조절 또 운동 이렇게 하면서 4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. 그 시간이 아마 체중 조절에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. 처음에 제가 세뇌를 많이 시켰어요. 정말. 네.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나는 이제 꼭 종합격투기 무대에 한번 정식으로 서보고 싶다. 그때는 좀 허락을 해줘라. 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, 나 진짜 로드 FC에 출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거부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, 시합 날짜가 다가올수록 좀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. 네. 갑자기 안 하던 곰탕을 내온다든가 네. 오리고기를 갑자기 내온다든가 최근에는 아침에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닭가슴살을 직접 이제 삶아서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네. 이제는 뭐 맞으면 뼈가 잘 안 붙을 나이라며 네. 잘 걷어내기는 모습 보니까 좀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큰 응원군이자 또 지원군이 아닌가 싶어요. 네.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 로드 FC라는 단체가 종합격투기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. 지금 정말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로드 FC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 로드 FC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
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서 뭐 UFC라든가 혹은 뭐 일본의 다른 단체라든가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또 뭐 100% 좋은 배우라고 하기도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선수들을 많이 불러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로드FC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사를 많이 내주시면 우리나라에 정말 뭐 지금 뭐 세계 넘버원은 UFC가 맞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시아 넘버원은 로드FC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이 로드FC 아시아 넘버원에서 세계 넘버원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좀 사랑을 좀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선수들 한번 다시 한번 흑자인 모습을 보겠습니다.